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사흘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건데요. 개혁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동안에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국회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이 3패 정치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받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각 기관별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가 꼴찌가 나왔지요. 15%였습니다. 정치권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하는 검찰, 경찰, 정부보다 두 배, 세 배 낮은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여러분께서 모 유력 언론에서 나온 여론조사 보셨을 겁니다. 의원 정수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59.9%입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가 7.6%입니다. 그러면은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로만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말장난 이제 우리 끝장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받든다면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과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대에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G5, 세계 5대 강대국이 가야 됩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G7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최근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106석을 줄이고 이탈리아는 345석을 줄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원 감축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개혁의 의지를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1910년도에 인구 9,200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지금 3억 4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4배가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545명,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112년이 지난 미국이 아직까지도 의원수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원수를 한 석도 늘리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225석의 국회의원을 112석을 줄였습니다.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32위였던 것이 지난해에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이토록 정치개혁, 의원 정수를 줄임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준하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 26만 명당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한 명이지요.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94명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로드맵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먼저 폐지하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임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희망이 있는 정치, 꿈이 있는 정치를 보여줄 때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그 꼴찌를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도 정치개혁을 통해서 G7 국가를 넘어서 G5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1대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를 개혁해 냅시다. 감사합니다.